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담 천여부살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좀 이상한 코맹맹이 소리 나고, 예, 목이 잠겼다 코가 막혔다 아마 그래요.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정말 예, 느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 말고 또 진짜로 같이 함께 어떤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이제 빌어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는데 한 걸음 더 빨리 가실 수 있도록 산신기도 합동 산신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 전부터 이제 접수를 받고 있긴 한데요. 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또 지금 시국이 너무 힘들고 또 뭐 자영업자분들 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뭐 제수꽃이나 운맞이 뭐 이런 굿을 하시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진짜 요 고비만 넘기면 나는 잘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고비를 못 넘길 것 같으신 분들, 지금 시절 너무 힘드신 분들, 또 자손들이 시험, 뭐 합격, 취직, 그리고 학업 성취 이런 부분에서 뭔가의 좋은 기운을 좀 북돋아 주고 싶다. 우리 아이는 한 뭐 2%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촛불 발언도 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만 있고 안 하시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산신제를 제가 진행을 하면 그 집집마다 일일이 다 초를 켜드려요. 그게 이제 뭐 계속 켜드린다는 건 아니고 행사 당일날 그 한자루 초 밝히는 그 기운조차도 여러분들께 무궁무진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 켜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 정성이 담겨있고 진실하다면 신령 님전에서 어떻게 감흥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신제를 지내고 금전으로 소원 이루고 싶으신 분들 또 자손들이 예를 들어 시집장가를 갔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 이것도 이제 기도를 해서 그 부분을 충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아도 여러분들께는 귀로 다 들려지지 않고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도 저는 무속인지라 신령과의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이 심부름꾼 명화당 천여부사를 잘 써먹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기에 산신제를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사람마다 소원은 같은 것도 있겠지만 틀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소구소원을 담아서 산신기도를 올려서 산신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흐린 정신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흐린 정신 걷어놓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흐트러지는 거 없이 옳은 판단만 할 수 있게 실수 없게 요것도 도와드릴 거고 또 입설이나 구설, 뭐 관제 이런 쪽에 지금 시비수가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산신님전에 열심히 빌어놓고 산신문 열어놓으시면 그것 또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정말 억울하고 분하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전적으로 지금 매여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으신 분들, 뭐 매매 성부를 원하시는 분들, 요즘 진짜 상담을 하다 보면 매매가 꽉 막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간이 노력해서 못 채우시는 분들은 때로는 이런 이제 무속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몸수가 아프신 분들,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신 분들, 이런 분들 또한 산신님전에 빌어놓고 산신꽃 안낱이 풀어서 산신문 열어주실 적에 다 태어나신 본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향의 산신문도 열고 또 계룡산의 산신 할아버지 합의 받아서 네 여러분들 심중소원 이뤄가시는데 명화당 천여부살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능력이 아니죠. 신령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신령님 전에 여러분들 한 집 집집마다 가가고 그 각각의 분들의 소원을 담아서 전해드리는 입장 단 하루빨리 이루게 해달라고 네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합동 산신제는 계룡산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10월 8일이에요. 양력 10월 8일. 기다리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조급하시겠지만 명화당 천여부살이 이 날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제를 딱 올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치네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그 심중 소원을 신령님 전에 삼산을 돌 거예요.
명산 삼산을 돌아들어서 그리고 이제 제를 지내기 전날도 계룡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제를 지냅니다 라고 신령님 전에 고하고 삼산을 돌면서 그 명기서기를 다 내려받아서 신령님 전에 합동 산신제를 올리면 그 결과치가 더 빠르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신령님 전에 인사할 시간은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네. 모든 게 여러분들도 어차피 살다 보시면 모든 게 이제 순서가 입각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일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막 지어야 되면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언젠간 이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왕지사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밟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동제를 준비하다 보면 즐거운 것도 있고 또 제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뭐 또 힘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제를 지내고 나셔서 명화당 처녀보살한테 문자로 선생님 이렇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진짜 더 힘을 받아서 앞으로도 더 좋은 행사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는 무석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남들은 정말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 하지 말고 내 신세 타령 하지 마세요. 이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께 명화당 처녀보살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자 타령 하지 말기.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생각 하나라도 딱 하고 뭔가 이제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이제 개운법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비가 계속 내리고 흐렸다라고 하면 반짝하고 해가 바짝 뜰 일이 분명히 해 뜰 날이 올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산신제 합동제에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합니다. 이 행사 또한 먼 거리에 계셔서 참석 못하셔도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시간이 또 충족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안 오신다고 해서 안 빌고 그러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명화당 처녀보살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정성을 듬뿍듬뿍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